이번 시간에는 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파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rocess.php라는 파일에 insert, delete, modify 이런 기능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러면 process.php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 밑에 있는 코드는 보지 마시고 위에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윈도우에서 MySQL 모니터로 서버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MySQL-u root-p 11111-hlocalhost 자, 요거는 무슨 뜻이죠? 제가 localhost는 이 MySQL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uroot 1111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MySQL 클라이언트 MySQL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접속이죠. 접속. 그 다음에 우리는 유주하고서 DB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뭐 제가 비유한 걸로는 폴더죠. 자,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SQL을 통해서 테이블을 제어하게 되죠. 자, 이게 MySQL 클라이언트는 항상 이런 순서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어떤 MySQL 클라이언트건 불구분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PHP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도 이런 방식을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도 될까요?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PHP가 DB를 사용할 때도 접속, DB 선택, 그리고 SQL 테이블 제어라고 하는 이 순서를 따라야 됩니다. 자, 그때 바로 이 접속에 해당되는 것이 PHP의 명령어로는 MySQL. 자, 접속에 해당되는 게 PHP에서는 MySQL underbar connect입니다.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이 접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PHP가 자 MySQL underbar select underbar db 하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db의 이름을 적어주는 것이 db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mysql underbar query라고 이렇게 적는 것이 그리고 여기다가 sql문 insert update 이러한 명령들을 여기다가 넣어줘서 실행하면 그것이 sql 테이블을 제어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MySQL 클라이언트 MySQL 클라이언트가 MySQL 클라이언트가 동작하는 것과 PHP가 동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맥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PHP는 이 MySQL 클라이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글씨가 좀 잘 안 써졌는데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PHP가 MySQL의 클라이언트가 돼서
MySQL 서버를 제어한다 라는 말을 일단 제가 던져놓고, 그리고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직접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이제 같이 해보죠.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MySQL Connect라고 하는,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함수가 나옵니다. 자, 저 함수는 위에 MySQL Connect라는 함수를 제가 정의한 적이 있나요? 정의한 적이 없죠. 자, 그러면 누가 정의했을까요? 요거는 MySQL, 아니 PHP 개발자들이, 그 PHP 엔진을 만든 개발자들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구현해서 제공한 그런 내장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내장되어 있는 함수라는 거죠. 즉 여러분은 요 함수를 직접 정의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알아서 그 복잡한 과정을 알아서 처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MySQL Connect라고 하는 이 함수는 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인자는 호스트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유저네임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자는 비밀번호가 오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여러분들이 PHP 매뉴얼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매뉴얼에 그렇게 쓰라고 적혀 있어요. 예. 제가 수업이라서 여러분들께 이 각각의 의미를 설명드리긴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직접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결하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구간, 요만큼이 PHP에 의해서 실행될 때, PHP에서 실행될 때, 이것은 마치 우리가 MySQL 클라이언트인 MySQL 모니터에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정신이 나갔네요. 지금 아침 이른 시간인데 제가 자다 일어나가서 수업을 만들고 있어서 좀 정신이 없네요. 그 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자, root -p 11111 -h local host. 자, 요것과 이것은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PHP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는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이 PHP 애플리케이션은, PHP는 데이터베이스의 서버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MySQL Select DB가 나왔어요. 그리고 인자로 Open Tutorials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요것과 요것은 정확하게 같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요것이 실행됐다는 것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제가 엔터를 친 것과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구문이 실행이 되는 것은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use open tutorials라고 입력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SQL문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스위치문이 나왔는데요. 제가 조건문 부분에서 스위치문을 일부러 설명드리지 않아서 이 스위치문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겸사겸사해서 제가 스위치문에 대한 문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있는 스위치문은 이것과 똑같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제가 똑같은 의미의 조건문을 써보겠습니다. 만약 if equal, 하나 더 쓰죠.
자, 요거라면 요렇게 되고, 자, 브레이크는 이렇게 중괄호가 끝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else if 그리고 이렇게 해서 delete라면 그리고 else if 이렇게 해서 이 퀄이 3개면 정확하게 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2개나 3개나 이 맥락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가급적이면 3개를 쓰라고 얘기했던 입장이라서 예, 이렇게 제가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delete 케이스 뒤에 있는 요걸 카피해서 이 안에 넣고요. 자, 여기에 있는 것을 카피해서 이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워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케이스 문과 자 그리고 밑에 있는 if 문은 정확하게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즉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그리고 이 스위치 조건문은 요 괄호 안에 들어오는 어떤 값과 이 케이스 뒤에 따라오는 값을 비교해서 만약에 괄호 안에 들어오는 값이 케이스 뒤에 따라오는 값과 일치하는 구간을 실행을 시켜주고 그것이 끝날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 예, 밑에 있는 게 그냥 쭉 실행이 됩니다. 예, 아시겠죠?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스위치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위치문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요 중괄호 잘못된 거네요. 없애야 되죠? 자, 이 부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_get_mode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옛날에 폼 시간에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_get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가 get 방식으로 전송됐을 때 get 방식으로 전송된 데이터가 담겨있는 약속되어 있는 특수한 변수고 저 변수 안에는 배열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mode라고 하는 것은 mode란 이름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이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한 mode라고 하는 값이 요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et으로 받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이상하냐면 자, input.php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했는데 왜 데이터를 get 방식으로 받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get 방식은 무엇이라고 했죠? get 방식은 URL 뒤에 물음표 그리고 mode는 무엇 이런 식으로 URL 안에 값을 포함해서 전달하는 방식 이 바로 get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그 이 액션 속성에 process.php에 물음표 mode는 insert라고 이렇게 제가 해놨기 때문에 자 이것은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동시에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방식은 get과 post는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전송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시 process.php로 와서 자,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뭔가요?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자, 요걸 봤을 때 여기 있는 요 구문을 봤을 때 insert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process.php 자, 이 구간은
자, 요 변수의 값은 inser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insert라고 하는 요 이름과 일치하는 케이스는 바로 여기 있는 insert가 되니까 여기 있는 구간이 실행이 됩니다. 언제까지?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아셨죠?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MySQL underbar query. MySQL underbar query는 인자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려고 하는 SQL 문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있는 요거 SQL 문이죠. 자, 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마치 MySQL 클라이언트에서 insert into topic 뭐 title 뭐 블라블라 요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땅 치는 것과 여기에 MySQL query라고 되어 있는 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그 인자로 요렇게 SQL 문을 전달하는 것은 정확하게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요 SQL 문을 같이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지금 줄바꿈이 돼서 조금 눈이 아프실 텐데 잘 쳐다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부터 다 그림으로 그리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MySQL query라고 하는 함수에 전달된 SQL 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의 내용이 SQL 문이 돼서 MySQL query로 전달되고 그 결과가 result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문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는지 여러분이 좀 쉽게 파악하려면 자, 이렇게 SQL이라는 변수를 써주고요. 그리고 SQL이라는 변수의 값을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시면 자, SQL 문이 요만큼의 SQL 문이 SQL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고요. 변수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쿼리로 질의를 할 수도 있고 그 쿼리가 어떻게 출력될 것인지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인지를 예, 여러분이 화면에 출력하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테스트, 본문도 테스트, 그리고 질의 보내기를 자, 본문은 DESC, 제목은 TITLE로 하고 질의 보내기를 누르면 자, 화면이 바뀌어버렸는데 자, 요거를 헤더라고 되어 있는 게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에 list.php 글 목록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사용자를 보내버리는 게 요 헤더 요거의 역할입니다. 요거 제가 없애버려야지 우리가 입력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입력하니까 자, 요런 결과가 나왔죠? insert into topic title description create 제가 입력한 title description now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여기 있는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 사이의 구간이 문자죠. 문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따옴표를 붙인 것은 values 안에 들어가는 값이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자, 바로 요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는 요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점은 문자와 문자를 결합하는 연산자죠. 그 다음에 mysql underbar real escape string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요것은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보안.
여러분이 MySQL Real Escape String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이 함수로 받아서 이 함수가 리턴한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흐름이 좀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코딩 수업 중에 PHP 고급 수업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보안 파트에 SQL 삽입 공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SQL 삽입 공격이라는 것을 잘 읽어보시면 왜 MySQL Real Escape String 이라는 걸 써야 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기회 되실 때 보시고요. 만약에 이걸 못 봤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요거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죠. 그 정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꼭 MySQL Real Escape String을 감싸준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차차로 왜 저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요 정보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죠.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용자가 SQL문을 이해하고 있다면 SQL문을 조작할 수 있는 그 이 SQL문 자체의 문법적으로 해석되는 요소를 이 안에 추가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타이틀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받고 now라고 했을 때 SQL문이 완성이 되고 그 SQL문이 바로 요거라는 거죠. 예. 자. 요거죠. 요게 입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요렇게 만들어진 SQL문을 요렇게 MySQL 쿼리에 인자로 놓게 되면 예, 그게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질의가 되면서 그 결과가 리졸트에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이터를 조회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리졸트를 따로 쓸 일은 지금은 없습니다. 물론 쓸 수도 있어요. 정말로 들어갔는지를 좀 더 엄격하게 체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쿼리에 대한 질의를 끝냈고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 예, PHP가 접속하는 거에 대한 구문을 끝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요 헤더 그리고 로케이션 그리고 .php라고 하는 것은 이 HTTP 제가 이게 뭐라고 했죠?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이라고 했죠. 즉, HTML 문서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 규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HTTP 프로토콜의 헤더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함수가 헤더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헤더에 location_list.php라고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서버 쪽으로 서버가 자, 여기서 얘기한 서버는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있을 때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process.php를 요청하죠.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요 코드가 process.php의 코드잖아요. 근데 이 코드가 헤더라고 하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이 함수가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게 응답할 때 예, 여기 있는 이 함수가 실행한 process.php가 실행한 결과를 웹브라우저에게 응답할 때 응답하는 HTTP 메시지의 헤더에 location_list.php라는 값이 딸려서 전달이 됩니다. 예, 그럼 웹브라우저는 location_list.php라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동으로 바로 사용자를 바로 list.php로 요청을 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즉 location_list.php라는 것을 보면 웹브라우저는 예, list.php라는 것을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list.php가
웹브라우저에게 응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process.php라고 하는 요 PHP 애플리케이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최종적으로 list.php로 이동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요렇게 한 상태에서 주석 처리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질의 보내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QL 문이 보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헤더 앞에 있는 것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키면 질의 보내기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예, 글의 목록이 보이는 list.php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리다이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페이지로 요청을 보냈는데 이 서버 쪽에서 사용자를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라고 응답을 하면 웹브라우저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다른 페이지에서 응답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은 1.php였는데 사용자가 보게 되는 파일은 2.php가 되도록 하는 것이 리다이렉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정말로 잘 추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제목은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그리고 본문은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치고 질의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제일 끝에 코딩 에브리바디가 찍혔죠? 요거를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본문이 헬로 월드가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list.php라고 하는 요 글의 목록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목록 중에 하나의 항목을 선택, 자, 클릭했으면 그 선택한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출력되는 PHP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